예, 안녕하세요. 두방탱글 DC입니다. 자, 오늘은 마우스가 많죠. 오늘은 뭐냐? 아, PMW3360의 최강자를 가르랍니다. 아, 누가 그때 구독자분이 PMW3360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몇 개만 뽑아주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나와 있는 거는 다 주문해서 여러분 3360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기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이미 시켰던 거는 또 주문하기 그래가지고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3360 중에서 빠진 거 여러분 다 나와 검색해 보시면 3360으로 검색해 보시면 두 페이지 나와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있고요. 원래 다 있었는데 제가 경품으로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제 에이수스 글라디우스 있죠 여러분. 글라디우스가 3360이 들어가요. 근데 줘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 게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로켓코나 이제 로켓코나는 여러분 그것도 제가 경품으로 줘버렸습니다. 그게 10만원 돈이었죠. 그것도 3360이 들어갑니다. 그 336이죠. 똑같은 3360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지텍 얘네들도 336이긴 한데 3360을 튜닝한 거라서 같이 검색이 돼요. 다 나와서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그거 빠졌고 그리고 또 제가 리뷰한 사운드 블라스트 있죠 여러분. 그거 마우스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그 3개가 빠졌네요. 그 3개 빼고 다 있습니다. 그 3개까지 합치면 3360은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이게 순위를 매기자면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근데 얘는 좀 빼야 됩니다. 얘는 뺍시다 여러분. 당연히 아이조에서 당연히 얘가 제일 좋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얘는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솔직히 얘네들이 얘랑 비교하면 조금 거시기 하죠. 얘는 20만원짜리인데 얘네들은 얘 빼고 얘는 전부 다 10만원 거의 10만원대야. 제일 비싸봤자 10만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니까 솔직히 G903은 여러분 빼도록 합시다. 솔직히 제일 좋은 거 한 개만 사람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얘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얘가 제일 좋으니까 비싼 게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얘가 1입니다. 제일 좋은 거 돈만 있으면 무조건 얘입니다. 돈 없으면 다른 거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순위에서 우리가 제외하도록 합시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말 치고 대학생들이랑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대학생이 와가지고 꼬장 부리고 있는 그게 이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가 1위예요 아시겠죠? 3360 중에서 그러니까 얼라들 싸움에 대학생끼리만 안 되지. 그래서 얘가 1위긴 하지만 얘는 여러분 제껴놓도록 합시다. 그냥 쟤는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여러분. 애들 싸움에 어른들 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가격대를 비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시겠지만 레이저 제품은 왜 없어요 물어보시겠죠. 레이저 제품 여러분 3360이 아니에요. 레이저 제품은 이제 4G 센서 5G 센서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다른 겁니다. 오늘 컨셉만 말했지만 3360이나 아니면 3360을 튜닝한 센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뽑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제품은 제외하겠습니다. 레이저는 이제 자기 회사 센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 커세어 이제 여러분 M65 프로는 3360입니다. 근데 글레이브가 왜 없어요 물어보겠죠. 글레이브는 여러분 3360이 아니에요. 글레이브는 DPI가 16000DPI입니다. 얘보다 센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12000DPI까지잖아요 보통 3360이. 얘는 전부 다 이제 12000DPI까지. 그래서 글레이브는 제가 있지만 여러분 저거는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면 센서가 3360이 아니에요 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혹시나 이제 물어보실까봐. 데스에도 왜 없어요. 데스에는 3360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실리스도 마찬가지고 쟤네들은 얘랑 같은 센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는 여러분 솔직히 얘였는데 얘가 제가 그때 여러분 2만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3만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들 제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얘랑 요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제품 중에서는 스웩 3325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3360은 여러분 12월 초에 출시가 될 겁니다. 기다리시고요. 우선은 얘네들 놔두고 자 요 중에서 제가 택할게요. 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얘랑 비교하면 둘 중에 뭐가 좋냐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얘가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얘 리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엄청나게 훌륭한 마우스인데 가격이 두 개 똑같더라도 저는 얘를 씁니다. 왜냐면 얘가 LED가 여러분 좋긴 좋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퍼포먼스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리뷰한 거 보시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쓴다고 하면은 이거 휠 무한대 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교적 테카라고 해도 저는 솔직히 이해를 했을 것 같네요. 얘가 워낙 이제 LED가 예뻐 그립감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품 중에 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얘를 먼저 제끼게요, 여러분. 얘 제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았죠. 이 중에서 뭘 빼려고 하나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이 두 개 중에서는 저는 솔직히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얘가 더 비싸거든요, 여러분. 2만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얘가 6만원 제품인데도 아주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네 개가 남았죠. 자, 이 네 개 중에서 뭘 빼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 다음은 얘입니다. 여러분, 이 마우스가 여러분, 희한하게 마감, 컷에, 우선 컷에가 붙는 순간은 여러분, 기본 빠따는 먹고 들어가요. 써보시면 여러분, 이게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아, 정말 좋은 마우스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얘가 글레이브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이게 진짜 괜찮은 마우스인데 이게 글레이브에 묻혀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잘 안 팔립니다. 그냥 글레이브보다 얘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립감이나 그런 게 비해서. 그래도, 이런 이제 일반적인 브랜드보다는 그래도 컷세이기 때문에 얘가 좋은 건 확실합니다. 자, 자 이렇게 남았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뭐 한 개 순위를 매기자면 여러분, 그래도 얘는 여러분 G703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게 유무선 있고 유선 있잖아요. 얘는 근데 유선입니다. 근데 유무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하면 솔직히 얘를 택하겠지만 얘는 지금 유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얘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마감재질이 여러분 삐까삐까 합니다. 대기업 브랜드에서. 얘가 여러분, 보기보다 정말 좋다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그립감도 좋고, 이 마감재질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가격을 중시해야 될 게, 둘째 3,30,000입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 가격대가 얼마냐면, 10만원, 99,000원. 얘는 한 85,000원입니다. 얘가 만원 정도 더 비싸요. 솔직히 두 개 중에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G50이, 그래도 3360에서 명불허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G50입니다. G50이. 자,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리뷰를 옛날에 찍은 게 있어가지고. 자, 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마우스기는 분명해요. 근데 글레이브에 묻혀버린 거지,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식으로. 이 마감재질 보세요, 여러분. 환상입니다, 환상. 이게. 진짜 비싼 점 전부 다 고급이에요. 고급. 와, 옆에. 그리고 밑에 얘는 또 쇠야, 쇠. 메탈이야, 메탈. 밑바닥이 메탈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게 무게추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맞습니까? 근데 얘가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뒤쪽이 너무 허전해요, 이게. 뒤쪽이, 매드캐치 뒤쪽이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위에 그립감 아주 좋고 훌륭하고. 이 또 스냅 버튼 누르는 맛이 또 좋거든요. 이게 좋아요, 버튼도. 버튼은 뭐 더 할래요? 좋죠. 당연히 컷이니까. 근데 이게 글레이브 묻혀서 그런 거지. 제 아주 좋은 마우스긴 분명합니다. 보시면 그냥 고급. 야, 진짜 내가 컸어요다 이러면서 맛이 엄청나게 좋은 마우스긴 분명합니다. 괜히 10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묻혀버린 거지. 잘 보셨죠? 자, 그래서 얘도 제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다 제끼셨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얘랑 제가 지금은 경품으로 줘가지고 없긴 한데, 이걸 제가 지금 왜 찍냐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경품으로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보내기 전에 찍는 겁니다. 지금 경품 이벤트 하면 이거 다 경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없으면 못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로켓 코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LED가 정말 예쁘고 좋은 마우스긴 하죠. 제가 리뷰 찍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제 취향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걔가 더 비싸긴 하지만 걔는 10만원 돈이고 얘는 8만원 돈이거든요. 그래도 얘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얘가 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게 얘랑,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줘버렸죠. 그 저희 매니저분한테 줬거든요. 저희 카페에 그때 이벤트 한다고. 사운드 블라스트 X. 저 마우스랑 얘랑 고민을 좀 하게 되겠네요. 왜냐면 사운드 블라스트 X가 여러분 얘보다 15,000원 정도 더 쌉니다. 근데 G50이랑 비교했을 때 G50이랑 거의 똑같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데 LED가 사운드 블라스트 X가 워낙 예뻐요. 겁나게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립감이랑 마감재질도 비슷비슷하고요. 다만 진짜 차이 나는 게 휠. 이 G50의 휠은 제가 아직까지 이 유선 마우스 중에 따라 잡을 건 바실리스크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메탈이거든요. 와, 이게 여러분 거의 G900에 들어가는 힐이랑 비슷합니다. 아, 그리고 이 G50이 그립감, 전 이걸 워낙 오래 썼기 때문에 아, 너무 이 손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이 날개 쭉지, 그리고 이 많은 매크로 버튼들, 어쨌거니 야,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그래서 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로지텍 G50에는 G50이다. 아, 왜냐면 워낙 좋은 마우스긴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수도 있고 얘는 쉽게 말해서 진짜 나온지 겁나게 한 3000원 된 마우스긴 하지만 진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마우스 같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고 너무 좋죠. 와, 이 휠 보세요. 무한대일 삥, 이게 무한대일이죠 여러분. 삥 하는거 야, 이게 무한대일 로지텍만의. 야, 근데 들어가는 모델이 얘랑 G900뿐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건 G703에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G 이번에 새로 하는 613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운드 블라스트 X랑 얘랑 고민한다 치면 아, 휠이 사운드 블라스트 X가 조금만 더 좋은 휠이었으면 저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좋다 말을 하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G50이가 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360 중에서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제 PMW 3360 중에서는 제일 좋은 마우스는 제 생각하기에는 G50이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쓰기에는 여러분 바실리스크가 더 좋은데 바실리스크는 336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50을 능가할 마우스는 현재까지는 바실리스크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쟤는 센서가 다른 센서니까 여기서는 못 끼니까 얘가 현재는 PMW 3360에서는 얘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명불허전 전설의 마우스긴 하죠.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솔직히 여러분 얘네들은 여기 이게 이 축에 좀 못 껴요. 왜냐면 이게 또 중학생 싸움에 여러분 초등학생 끼면 또 쥐 터지잖아요. 국산 제품들은 싼 맛에 쓰는 거니까 요 제품 중에서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우선은 1등은 얘입니다. G900은 말했지만 여러분 대학생은 애들 싸움에 끼는 거 아니야. 자, 국산 제품 중에서 요거 말고 여러분 몇 개가 더 있을 겁니다. 몇 개가 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3만원대 3만원대 각츠 3360 여러분 출시가가 나중에 나오면 한 29,000원 정도 할 거고요. 한 3만원에서 29,000원 정도 한마디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다 똑같아요. 근데 크기가 얘가 그나마 제일 크고요. 기본형 마우스 중에서는 여러분 보통 이제 뭐 A660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제품들도 있긴 있죠. 아, 국산 제품 중에는 비프렌드 거겠네요. 근데 비프렌드 거는 여러분 제가 굳이 안 샀습니다. 왜냐면 저기 비프렌드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얘가 좀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고, 왜냐면 CX33, 3360이 나오면 얘보다 디자인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안 썼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네들 가격이 여러분 다 뭐 2만원 후반대입니다. 3만원짜리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가 제일 일본제 탈라. 얘는 전혀 제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이거 두 개는 고르라고 하면 그립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얘가 좋거든요. 얘가 좋아요. 근데 LED 면에서는 이제 이게 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에코에 그래도 그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쪽에 고르라면 요거 한 개. 요거 국산 제품들 중에서. 자, G프로가 왜 없는지 물어보시겠죠 여러분. G프로는 여러분 지금 사면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G1이랑 똑같은데 저 가격이 8만 5천원에. 아, 그럴 바에 얘 사고 말지 말라 걔를 삽니까? 그 작은 그립감 좋아하시는 분들 3000종 살 거면 뭐 얘를 사면 되죠 솔직히. 차라리 이걸 사면 되지. 자, 우선은 이 두 제품이 박빙인데 3000종 중에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원래 경품으로 주고 없었는데 한 개 또 주문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확실하게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번에 주문한 거는 여러분 여기 예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좀 실버 재질이죠. 반질반질한 이렇습니다. 자, 요거랑 제가 한번 꺼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얘랑 이런 3360 중에서 이제 우리 국산 제품 중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초등학생들 싸움에서 한마디로 2만원이면 29,000원 때면 이제 엄청나게 싼 거죠 3360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크기는 당연히 얘가 큽니다. 얘가 커요. 얘가 큽니다. 근데 제 손에도 이 마우스 여러분 별로 안 작아요. 제가 지어봤잖아요. 한 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우선 표면 코팅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싸구려티 나는 마우스랑 아닌 마우스가 있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요 표면 코팅이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이제 어디 갔니? 이거 후보 제품이죠 여러분. 얘랑 비슷하게 보이게 부를 수가 있는데 현저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이건 더 반딱반딱거리고 싼티가 더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수스 제품들이랑 비슷한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얘랑 완전 다르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렇게 비싼 이제 요런 느낌이 들어간 게 아까 쿠버 제품 있죠. 쿠버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 얘는 보세요. 훨씬 더 번들번들거리죠. 그래서 뭐 더 번들번들거려서 이게 조금 싼 마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유광 코팅이죠. 유광 코팅. 아니 중간에 버튼은 그래도 유광 코팅을 잘했네. 유광 코팅 여러분 이게 잘못 보면 정말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나거든요. 이 보시면. 잘못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거를 얘로 하고요. 이 중간에 버튼을 얘로 해야 됐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조금 싼 티가 좀 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 선이 얘네들이 패브릭이 아닙니다. 패브릭 선이 아니에요. 일반 선이죠. 그 다음 밑에 바닥. 밑에 바닥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하죠. 이 정도면. 이 마우스에. 롤링 레이트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DPI 버튼도 이렇게 나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요 위에 쪽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유광이거든요. 반질반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LED가 들어오면 예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싼 티가 좀 납니다. 좀 많이 나요. 쉽게 말해서 차라리. 근데 LED가 보이려면 이런 걸 이해를 했어야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밑바닥은 괜찮고 요 위에 표면 재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렇게 막 맨들맨들한 그런 거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게 내구성은 얘가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고무 같은 이제 매트 그런 코팅보다는 그런 거고 버튼이 괜찮네요. 버튼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좀 고무 느낌이 납니다. 조금. 그런데 버튼 크기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작다. 손을 쥐었을 때 위치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 손이 올라오면 요쯤에 있죠. 여기 달렸단 말이지. 뒤에 갈로 여기까지 제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버튼 위치가 조금 더 앞으로 오고 이게 버튼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작아요. 누르기에. 그렇습니다. 자. 얘랑 가격이 여러분 똑같아요. 얘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출시 안 됐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이제 봤을 때 번들거림이 없죠. 플라스틱의 번들거림. 플라스틱에 이제 번들거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급집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게 싼 마이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진짜 없는 게 플라스틱에다 막 이제 고무 느낌 내려고 막 이렇게 모양되는 거죠. 그게 정말 없어 보이는 마우스고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버튼 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잘 되어 있고 버튼 누를 때 감이 여러분 정말 좋아요. 소리 들어보실래요? 스프링 소리가 한 개도 안 나죠. 별로 안 좋은 거는 눌러보시면 스프링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가 대칭형인데 그립감이 아주 상당하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위에 보시면 이게 메탈이야. 메탈.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요거도 메탈이죠. 이렇게 메탈 들어가는 마우스 여러분 8만원대 이상에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마우스를 찾아볼 수 있냐면 쿠버 제품이나 아니면 메드카지 제품. 제가 쿠버 제품 리뷰하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보이나? 이거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지금 이 마우스가 생겨먹은 게. 그립 똑같네. 여기 봐봐.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싼 마우스에 들어가는 재질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게 또 메탈이 아니고 여기까지 메탈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 자, 두 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똑같은 제품이야.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자, 반질반질 막 그러죠. 자, 이렇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느 게 뭐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그립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뭐 지형 같은 그런 그립감. 그리고 이렇게 좀 큰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마디로 뭐 지형 같이 그런 막 그립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 이 마우스가 더 낫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야 나머지 하면 얘가 다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럼 LED를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쓰실래요? 여러분 같아서 뭐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LED가 이제 이거 에코 제품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어요. 뭐 숨쉬기 모드 같은 건 되겠죠. 총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 DPI마다 뭐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한마디로 LED는 밑에 그리고 밑에는 이게 예쁘게 들어와요. 지금 색깔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요게 끝이에요. 뭐 화려한 LED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요게랑 불빛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니까 휠에도 여러분 이 정도 밝기로 보입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휠 요 정도. 자 밑에 이게 로지텍 여러분 이렇게 생겨 먹은 게 G303 이랬거든요. 303인가? 아 그거가 밑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사장당한 마우스죠. 거의 사용을 사람들이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팔리게 해서 이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LED 효과가 아시죠? 한 10개 정도 되는 거. 휠 전체 휠이 그리고 엄청나게 크다. 이 효과 말고도 많은 거 리뷰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보세요. 이게 두 개가 있어. 이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야. 가격이 똑같아. 둘 다 3360이야. 그럼 못 쓰겠어요. 이건 뭐 저는 뭐 굳이 안 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뭘 쓸지는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손이 이런 그립감을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마우스를 쓰는 게 낫고 한번 G프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제 요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그립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런 마우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수액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요런 A660을 쓰는 게 맞고요. 그런 거 아니고서 나는 그냥 이 돈 있는데 진짜 괜찮은 마우스 쓰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얘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그립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쓰셔야겠죠. 근데 이 정도 LED 차이랑 마감 재질의 차이가 안 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 정도 나요. 위에 마감 재질이. 이게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랑 메탈의 고급스러움의 그 차이죠. 이 정도 납니다. 잘들 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1등은 제일 좋은 건 얘지만 솔직히 얘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가 훨씬 좋아요. 얘보다는 말하자면 근데 얘 거의 세 개 살 돈으로 얘를 한 개를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뭐 가격이 문제지 뭐 마우스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격이 문제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PMW3360 한마디로 제일 제가 추천할 만한 마우스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맥스틸이나 리줌은 여러분 뭐 이렇게 생긴 마우스나 이제 비대칭형 마우스가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3360 들어가면 마우스가 없습니다. 3310이 최고예요. 3325나 그래서 이제 말했지만 3360 들어간 마우스 불쌍한 이게 여러분 엄청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3360 들어간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리줌이나 맥스틸에서는 왜 근데 3360 들어간 마우스를 안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안 만드네요. 근데 그 제품들도 여러분 가성비 치면 좋거든요. 근데 솔직히 2만원 중반대 주고 살아야 쉽게 말해서 3310 쓸 바에 차라리 제일 좋은 거 3360으로 5천원 더 주고 쓰고 말지 보통 사람들 구매자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맨 처음에 났을 때는 A660이 정말 이게 정말 뭐 좋다 보기보다는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국산 제품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3360 들어간 센서 중에서 3만원대 2만원대 후만원대 후만대로 나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걸 리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대단한 거죠. G프로를 뭉갤 만한 G프로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대신할 마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3만원대에서 그래서 아주 극찬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마우스들이 여러분 이상해 좀 많이 이거 나온 후로부터 줄줄줄 줄기차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즘에 좀 묻힌 거죠. 처음 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마우스는 분명합니다. 그 대신 선이 패브릭이 아니고 얘는 선이 패브릭이다. 그 차이 한번 마감 재질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아 좋구나. 제가 좋다는 건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안 좋은 마무리 후원받아도 안 좋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돈 있으면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 얘가 최고다. 그런 것도 아니고서야 진짜 마감재질부터 해서 이제 괜찮은 LED를 써보겠다 그러면 근데 난 G1 같은 마감 그걸 이제 그런 작은 마우스가 좋은데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얘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추천하는 마우스들은 그 많은 마우스 중에서 딱
요거 네 개. 왜 이 가격대, 얘 빼고 이 가격대가 다 똑같으니까 뭐 얘네들이 있기야 하지만서도 근데 얘가 그냥 아직까지는 최고입니다. 요 가격대에서는 8만원대, 10만원대 중에서는 최고고 저가 제품 중에서는 이 두 제품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음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마우스 리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제가 여러분 경품으로 다 나가요. 경품으로 다 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거는 못 찍을 것 같네요. 제가 근데 주기 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야 3360 마우스가 근데 생각보다 몇 개 없네. 한 20개는 될 줄 알았더만 15개 정도 되는구나. Thank you.